여러분들 혹시 조적보상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조울증에서 조적인 상태는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방어적으로 쓰는 것들이죠. 굉장히 우울하던 사람이 일정한 시기를 지나면 갑자기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매니칸 기간. 그다음 매닉 디프레시브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떤 이두 가지가 합쳐져서 묘하게 우울이 심한 사람이 우울에서 빠져나오는 기간에는 굉장히 활동적이고 그래서 보통 1년에 책한권 쓰는 것이 굉장히 힘든 사람이 1년에 한 5권, 6권 책을 쓰겠다고 계약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지금 자기 가게 하나 열심히 하고 있어 그거 교육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거보다 큰 가게를 두 개, 세개 계약해서 자기가 비즈니스를 확장한다고 하고, 이제 이런 식들이 막 나오죠. 그리고, 어떤 크레딧카드 들고 나가서 온통 쇼핑 스프리를 또 벌이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지금 자기를 제약하실 것이 없는 것, 아주 행복한 상태인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시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울한 감정들을 의기양양하게 부인하는 것이 이게 조적보상이라는 거죠. 우울한 감정을 부인하는 과정으로 이게 매닉한 상태가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은 창조적 보상, 이제 바이폴라의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멜라니 클라인 얘기했던 창조적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디프레시브 포지션에 가면, 엄마가 나쁜 사람, 엄마, 젖이 나를 거절하는 점만 있었던 게 아니고, 나를 피딩했던 젖가슴도 있다. 이게 근데 이게 같은 것이었다. 그래서 나를 박해했던 엄마와 나를 사랑했던 엄마와 같은 대상이라고 하는 게 이게 부분 대상이라는 게 아니고 전체 대상이라는 개념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어른들의 삶 속에서도 극단적인 이분법적으로 저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편집 우울적 자리에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하나의 통합된 인격으로 바라봐서 저 사람에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참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런 부분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어. 그래서 저분이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는 부분을 좀 고쳤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가 전체 대상을 보는 거죠. 이게 디프레시브 포지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성숙한 인격 체계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디프레시브라는 표현 때문에 우리가 멜라니 클라인을 처음 읽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굉장히 힘든데 우울적 자리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자기가 환상 속에서 판타지 속에서 무수하게 공격했던 그 대상이 사실은 자기에게 사랑을 했던 대상이기도 하다는 것 때문에 여기서 후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젖을 수없이 없애버렸던 것, 아이가 판타지 속에서 공격성의 대상이었던 그 대상이 사실은 자기를 그렇게 지금까지 돌보았던 대상이었다, 자기를 양육했던 대상이라고 느끼면서 여기에서 그래티튜드, 감사와 후회가 같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보상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보상하고 싶어 하고 고마워하는 것. 그리고 길티 필링 이런 거 같이 있는 거죠. 죄의식과 그걸 기워서 다 보상하고 싶은 욕구 그리고 나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었던 나의 공격성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텨내면서 양육한 그 대상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것. 그래서 감사하는 정서가 있다고 하는 건 성숙한 사람이어야 돼요. 미성숙한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좋거나 나쁘거나 둘다 쪼개진 인격으로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멜라니 크라인의 얘기 속에서는 프로이드 겉으로는 보면 프로이드 이론을 지속한 것 같고 프로이드의 본능 이론이나 특히 프로이드 1920년대 이후에 여러 저술들을 중심으로 이론을 만들고 있지만 프로이드가 봤던 퍼스펙트하고 전혀 다른 방향에서 대상관계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에서
프로이드가 대상관계의 기본적인 것은 이미 다 골격을 갖추었죠. 그리고 어떤 죽음 본능이나 이런 이론들은 이미 프로이드 것이긴데, 그 프로이드의 이론을 가져서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게 창의적으로 대상관계 이론을 만들어낸 게 클라인이에요. 그래서 한편에서 보면은 정치적으로 라고 할까요? 어떤 프로이드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프로이드의 큰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사실은 자기의 독자적인 이론을 구축했기 때문에, 1940년대 영국에서 큰 이슈가 됐던 게, 영국의 정신분석 학회 내에서 클라인을 중심으로 하는 클라인의 문화생들을 이 정신분석 학회의 멤버로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큰 대논쟁이 있었어요. 그때 안나 프로이드가 영국에 와 있었고, 그래서 안나 프로이드를 따르는 이고 사이칼리스트 내지는 전통적 정신분석가들과 이게 멜라니 클라인을 따르는 대상관계 이론가들, 그리고 이 양쪽에 속하지 않은 중립적인 인사들 간에 대논쟁이 있었던 것은, 표면상으로는 프로이트의 이론을 계승한 것 같지만 그만큼 독창적인 이론을 멜라니 클라인이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통적인 이론가들 입장에서는 멜라니 클라인의 아티클을 보면서 이건 우리하고 전혀 다른 이론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우리 학회에 이분들을 들여놓을 수 없다고 하는 강렬한 어떤 저항들이 있었던 거죠. 나중에 결국은 굉장한 논쟁이 있고, 거기서는 아티클을 중심으로 이분들이 다투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좋은 논문들이 많이 나와서 학문적으로 크게 발전했지만, 이분들의 뭐라고 할까요? 인간적인 화해는 충분히 일어나지 않아서 지금도 어떤 면에서는 충분한 화해가 일어난 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 한 집에서 각자 세 층으로, 세 구역으로 나눠서 우리 같이 공존하자. 같은 지붕 밑에 있기로 하자. 우리가 헤어지면 이혼한 꼴을 남들이 보면 우리 흉볼 거니까. 그래, 호적상 이혼하지 않고 같은 집에 살긴 하자. 그렇다고 우리 서로 너무 친한 척 하지 말자. 이러고 지금까지 지내온다고 보여요. 그만큼 이 멜라니 클라인의 독창성이 있는데, 우리가 다음 학기에 멜라니 클라인을 좀 심도 있게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미뤄왔어요. 멜라니 클라인을 읽어내려면 여러분이 판타스 개념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정신분석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이 멜라니 클라인을 읽으면 정말 혼란스러워서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제가 처음 만났던 게 멜라니 클라인 공부를 했어요. 근데 1년간 공부를 했는데 이 사람에 대한 책을 한 권을 내가 읽어낼 수가 없었던, 나처럼 딱딱한, 라지컬한 법률 공부하거나 경영을 공부한 사람이 정신분석 책을 처음 읽었는데, 그 책이 이 판타지를 중심으로 한 멜라니 클라인의 책이었기 때문에 프로이드를 처음부터 좀 읽었으면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텐데, 대상관계 연구소에서 그쪽 이게 그 당시에는 제가 스피리추얼 디렉터였으니까 나도 클리니션 코스로 해서 그쪽에 1년 과정을 들어가서 멜라니 클라인 중심의 대상관계 이론을 좀 접목을 하고 싶었는데, 이걸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만큼 이 판타스 이론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어쩌면 정통 프로이디안들도 멜라니 클라인에서 느꼈던 정서가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우리처럼 딱딱한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타지 속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충분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 이론을 이해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그동안 우리 같이 공부를 해와서 대상관계 이론도 중에서도 우리가 페어맨도 공부를 했고, 위니카도 공부를 하고, 그리고 프로이드를 계속 공부해 왔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가 된것 같아서, 이번 여름 학기, 우리 5월부터 시작하는 학기에는 멜라니 클라인을 공부하는데, 교재는 아주 멜라니 클라인 글 자체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멜라니 클라인을 인트로덕션으로 한
하나 시걸이라는 정신분석 연구자가 쓴 짧은 책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할까 싶어요. 그러면 우선 멜라니 클라인의 책만 가지고는 이 사람을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게 그만큼 이분은 글을 잘못 썼어요. 굉장히 투박하게 썼기 때문에 그 팬터시 이론인데다가 이분이 독일어에 익숙한 사람이 영어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글 자체를 영국 사람도 이해하기 힘들고 미국 사람도 이해하기 힘든데 우리가 처음 봐서는 좀 어려우니까 이분에 대해서 그 제자가 가장 잘 이해한 제자가 좋은 영어로 쓴그 책, 그 우리 번역서 있는 것으로 일단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그 분량 자체, 발제할 내용은 작은데, 사실은 그 내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걸 읽기 위해서 또 다른 책들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하실 수도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